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장일회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던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아이성에서의 허무하고 황당한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실력, 민낯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패배한 이 전쟁, 26절에 나온 하나님의 노여움의 원인을 찾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현장을 떠올릴 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수사가 좁혀져 가는 과정이 굉장히 긴장되고 심장이 뛰었는데요. 지파에서 집안으로, 집안에서 가족으로, 가족들이 나와서 결국 아간이 뽑히기까지 아간과 공동체가 느꼈을 긴장감은 더 컸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는 단한 사람만이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없는 금품들을 볼때 찾아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동일했을 것입니다. 큰 물건이 아니더라도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금붙이 하나 정도 집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품의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른 요단강을 건너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 명령을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물건을 취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아간의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특별하게 체험하고도 믿지 못했던 죄였습니다. 이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시고 하시겠다는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 아간의 심판이 위기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주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을 통해 이미 매일 일상 속에서 당연하지 않은 은혜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사는 저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들을 당연하게 큰일 같지 않게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